도로 곳곳에 쇠조각과 유리 파편이 가득합니다. 주차된 차량의 문과 천장은 모두 떨어져 나갔고 뼈대는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. 어젯밤 10시 반쯤 광주시 신창동 풍영정천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차량 안에서는 차주 43살 윤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상태입니다. 산산조각 난 차량 안쪽에선 폭발물이 설치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와 화약을 다루던 윤 씨가 폭발물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사고 현장엔 2차 폭발의 우려가 있어 폭발물 전담 처리반이 긴급 출동해 잔해를 수거했습니다. 아니, 옷을 먹겠잖아. 80m 소리 들리고 빵 소리 나니까 제가 신고한 거야, 119. 경찰은 최초 신고자와 유가족의 증언을 듣는 한편 국과수의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